자, 우리가 쓸 레이저 커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 루이다 6090이라는 기계인데 100W의 CO2 레이저가 달려 있고요. 맥시멈 크기는 900에서 600까지 가능합니다. 그래서 이거 전에 라이노 커팅 파일을 좀 준비를 할 건데요. 그맨 먼저 그려야 될 거는 다시 한번 라이노에 들어가서 유닛이 어떤 건지 확인을 하고 실제로 우리가 쓰는 단위는 현재 밀리미터입니다. 이상이 없고.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 그릴 거는 바운더리 라인을 그릴 건데 지금 제가 이 렉탱글 메뉴 버튼을 클릭을 했고요. 직사각형의 첫 번째 모서리는 여기다 0을 타입을 할 겁니다. 그리고 엔터를 치면 이제 0에다 그릴 거고 이제 다른 모서리의 길이는 이제 900mm가 될 거고요. 그래서 보면 900mm짜리가 만들어진 걸볼 수가 있고 요 너비는 600입니다. 이게 이제 우리가 커팅할 수 있는 레이저 영역이에요. 그래서 요거를 레이어를 갖다가 하나 만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바운데리라고 칠게요. 그래서 이거는 바운데리라는 레이어에 매테리얼 이거 선택을 하고 이거의 레이어는 바운데리입니다. 색깔을 좀 다른 걸로 바꿀 건데요. 나중에 색깔로 컨트롤을 해요. 그래서 이걸 일단 노란색, 녹색으로 바꿔주고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게뭐 조그마한 네모를 여기다 그린다고 합시다. 그래서 이게 안쪽에 들어있으면 좋은데 이게 지금 그 오리진 포인트가 어디냐면 이 왼쪽 위에요. 그 레이저 커터가 여기서부터 자르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르는 시간을 빨리 하기 위해서 한 여기 어디 정도에다가 왼쪽 위에 근처에다가 놓을 거예요. 그리고 얘를 갖다가 커팅 레이어라고 하고 이 레이어의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. 그리고 빨간색도 적당히 빨간색이 아니고요. 지정된 빨간색을 써야 돼요. 그래서 빨간색으로 바꾸고 이 앞으로 자를 거에 레이어를 커팅이라고 하겠습니다. 혹시나 여러분 그 이럴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혹시 에칭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여기다 글자를 쓴다 그러면 텍스트 그러고 여기다가 테스트 이러고 확인을 넣은 다음에 여기다 글자를 넣을 수가 있어요. 너무 작은데 좀 스케일을 키울게요. 스케일하고 뭐한 이렇게 테스트라는 글자를 넣고 얘는 에칭이라고 해서 파내는 정도? 그 정도만 할 수도 있어요. 그러면 레이어를 에칭이라고 한 다음에 얘 그냥 색깔을 파란색으로 할게요. 파란색도 그냥 색깔이 아니라 파란 블루입니다. 그래서 저 테스트 저거는 이거의 레이어는 에칭이라고 할게요. 네, 그래서 자 처음에 한게요 바운더리 레이어가 하나 있고 여기 커팅 레이어이고 이 안쪽에 테스트라는 에칭 레이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를 전부 다 저장을 해서 익스포트를 할 거고요. 익스포트를 한 거를 저는 DXF로 저장을 하겠습니다. 이거 테스트 DXF 그리고 그냥 엔터만 쭉 여러 번칠 거예요. 자, 요까지가 파일 준비 사항인데 중요한 거는 그 커팅 레이어, 바운더리 커팅 에칭. 에칭이 없으면 바운더리랑 커팅 두 개의 레이어가 있어야 되고 예, 커팅과 바운더리의 색깔이 달라야 되는데 색깔은 가급적이면 기본 색깔을 써주세요. 색깔로 컨트롤하기 때문에 색깔이 나중에 뭐 옅은 빨강 이래버리면 작업이 잘안 됩니다. 근데 여기까지가 라이노 파일을 그러니까 그 레이저 커팅할 수 있는 파일을 준비하는 거를 설명드렸습니다.